육성취에 대해서 육조 스님하고 규봉 스님이 얘기를 했고, 오늘 시간은 여시야문 일시에 불이 제4의국 기수국고도고 나사, 그 여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법회 인연분의 여자부터 시작해서 야부 스님이 차거를 말씀하시고 다음에 이제 송을 붙인다. 차거라고 하는 것은 여자 시자 안에 들어있는 귀중한 숨어있는 뜻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들춰내시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에 대해서 식구로 선적인 의미를 선시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송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은 육성취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여시야문이라는 별도로 야부 스님이 차거와 송을 붙여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야보, 여시여. 야부라고 읽으면 안 되고, 야보라고 읽어야 돼요. 응? 야보. 부친이라고 할 때는 부자 발음이 나지만, 사람의 이름에 해당이 될 때는 부자가 보로 해당해요. 야보 스님이라. 어떤 스님들은 야보 스님, 야보 스님인데, 그건 잘못 읽는. 여시여, 여시여. 여시야문 할 적에 내가 이와 같은 내용을 암은 내가 부처님에게 들었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 경 제목에 첫머리를 그렇게 삽입을 시키는데, 여시란 말은 여기에서 여시 그런 얘기인데,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부처님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술식이지만, 여기에 야보 스님은 그런 서술식 의미가 아니고, 여자나 시자나 나자나 들을 문자가 자기가 원래 갖추고 있는 본래 근본자리, 여나 시나 나자나 들을 문자나 이와 같은 내용을 내가 부처님께 들었다라고 하는 아란존자의 서술식의 말씀이 아니고, 야부 스님은 선적인 의미로 해가지고서 부처와 중생이 똑같은 자리, 조사와 중생이 똑같은 자리, 본래 그 자리, 본래 우리가 부모 미생전에 다 갖추어가지고 원륭한 법계의 진여의 체계가 나한테 다 갖추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심층을 건드려서 여자나 시자나 다 빌려자 뜻이 아니고 이시자의 뜻이 아니고 고 우리의 당처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시여. 그래서 여란 말은 여와 시여 그런 쪽으로 발음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읽을 적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니까 진여라는 뜻이 되겠고, 이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금강경 얘기를 나누는 바로 이 현실,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바로 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보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서술식인 내용에서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고일착에서 고일착 한 발자국 앞에 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온통 진리 덩어리 당체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와 시여, 여시여. 여시지연을 고인이 설유다도호되 금천노는 개치 유무분리위여와 여비 유무이신이라. 이건 이제 하모스님의 설이죠. 야보스님이 왜 여시여 이렇게 그 당처를 드러내고 말했는가? 여시지연을 고인이
설명한 것이 유유다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금천노는 야부 도천스님이니까 천은 도천스님이죠. 야부스님의 법명. 야부 이제 천노는 하모스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시란 말을 이와 같은 말씀을 내가 부처님께 들었다 그런 식이 아니고 여시라는 두 글자를 우리 본래 마음의 당처를 드러내게 풀이를 하고 있는 이 야부 그 도천 노장님은 이런 말입니다. 개치 대개 취했다 꼭 이런 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여시라는 말을 야보스님은 이렇게 지금 풀이를 하고 계신다. 의중을 하모스님이 지금 서리에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도 대개 여시라는 말은 유와 무가 유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것인데 우리는 항상 유의적인 면에 치우쳐서 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부 허무주의에 빠져들기 마련인데 이 여시라고 본래 그 자리를 드러내는 것은 그 본래 그 자리는 유다, 무다 하는 둘이 둘이 아닌 것이 유와 무에 빠지지 않는 둘이 아닌 것이 위여, 여가 여로 삼는 것과 여로 만드는 것과 여가 되는 것과 하이자가 동사가 여러 가지로 쓰이죠. 유무 유와 무 둘이 아닌 것이 여가 되는 것과 또 여 비유무이시 시자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시라 이시자 이시자는 유에 끼우치지도 않는 것이고 무에 끼우치지도 않는 것 그런 것이 위시 시가 되는 것을 개취 아마도 취해가지고 드러내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모스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시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것에 치우치도 않고 이상적인데 치우치도 않고 우리가 얘기해 볼 적에 전체적인 우리 삶 자체는 우리는 지금 현실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본래 현실이 없고 피해 있는 그 상태를 망각하고 살지만 또 역시 현실을 무시하고 텅텅 비어 있는 살림살이에 빠져가지고 삶도 안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공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극단적인 유의적인 현실에 치우쳐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래 친여라고 하는 것은 여시라고 하는 것은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시가 되는 것을 대치 아마도 취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내가 부처님께 들었다. 아란존자의 말씀하고는 야보스님은 한 걸음 더 앞에 나가서 여시란 말을 이와 같다는 말로 해석하지 않고 여는 유와 무가 둘이 아닌 상태가 여가 되는 것이고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야보스님은 부처님 말씀보다 아란존자의 서술적인 얘기인 것보다 한 발자국 더 고일척해서 취해서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시를 우리가 확인하고 살고 여시를 우리가 내 본래 여시 고향에 내가 되돌아갔을 적에 현실과 이상이 같이 어울려서 무궁무진한 그런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서 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데는 이 여시라는 내 근본 뿌리 자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현실에 내가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비굴 할 거 없고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해도 뭐 교만 뜰 거 없고 내가 좀 높은 귀환지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마구제비 사람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그럴 필요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 자리는, 항상 그 자리는, 정나나 정세, 정세세라고 맑게 뿌린 듯, 벌거벗은 듯, 걸림이 없는 그 자리. 바로 그 당처가 바로 여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여자라니? 아, 우에 여, 여, 비, 우, 그 여자. 그 여자는 동사적인 의미로, 전치사적인 의미로 뜻을 두고 있지. 그 후에 여자란 말은 아니야. 그 두 개의 여자와 시자를 나누어서, 여자는 유무분리가 위어가 되는 것이고, 비유무위시. 그러니까, 비유무 같은 것을 시로, 시로 말씀하시는 것을 개치, 대제 취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여자는 여시라는 여자가 아니고, 어떤 그런 그 전치사적인 명사 앞에서 위치를 확실하게 풀이해주는 전치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왜 여시라는 여자한 뜻은 아니야. 그럼 큰일 나지. 큰일 나. 그런 걸 여의라고 알게 되면. 유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는 듯한 것이 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개치 함어 선사가 야부 선사가 될 수는 없잖아. 아마 그런 뜻으로 야부 도청 스님께서는 말씀했다. 그게 개치란 말이야. 고인이 도호대 고인이 말씀하사대 도자는 이를 도자 동사로 새겨진 거니까 환자 여연된 조시 변요야라 하시니 환자 예연대 고인이 말씀하사대 이건 야부 스님이 끌어와서 지금 여시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고인이 말씀하사대 열을 열하고 불러 지으면은 위에 열을 밑에 진열하고 그 당처라고 한작 불러 지으면은 그 진여의 자리 열을 진여의 자리라고 참된 우리의 마음 자리라고 불러 지으면은 조시 변요야라 일찍이 맛이 변해 버린다라고 하니 우리의 마음 자리나 진리 자리는 언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알고 언어로 표현했을 적에는 그 자리가 맞는 답이지만 알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후천적인 수양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조사다, 그것이 부처다, 그것이 열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부처님이나 조사가 흉내내는 소리니까 흉내내는 소리니까 조시 변여라 일찍이 맛이 변해버린다. 맛이 썩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전백장 스님은 공부 잘하는 1등 수자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그 수자한테 불락인간이라 공부를 해가지고 도통한 수자가 인과에 떨어질 리 없다. 인과를 초월한다.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말씀을 하긴 했지만 확실한 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정의를 못 내리고 의심을 내다가 죽어서 여우 몸을 받았고 후백장 스님은 1등 수행이니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불매인과다.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과를 받고 인과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가 심어놓은 선악에 의해 가지고서 그 틀을 못 벗어나지만 1등 수행인은 자기가 지은 인과를 받지만서도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매자는 어둘 매자란 뜻이야. 불매인과라. 이래 답을 해 가지고서 그 여우 몸을 벗겨줬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1등 수행인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 한쪽 스님은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답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답이나 매하지 않는 답이나 답은 내나 그 가운데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대답했을지하고 모르고 대답했을지하고 차이가 현양지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자리가 진여다 열반이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 최고다. 나는 인가를 받아가지고서 바른 길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은 진리하고 다 멀기 때문에 벌써 입만 뻥끗하면 맛이 변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수양을 통해서 맛을 알아야지 맛을 모르면 입만 가지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환자겨연대 진여를 진여라 여를 진여라고 불러 지으면은 조시 변요야라 아마도 일찍이 맛이 변해버린다 하라고 하니 우리가 절을 3,000번 5,000번을 해도 정식 속에 망상 속에 절을 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단 반자리를 해도 본래 모습 속에 절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교는 모르면은 부처님을 믿든지 열반이란 거 성불이란 거 진이란 거 믿든지 그건 어차피 다 맛이 변해버리고 다 맛이 본래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고 해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얘기해 줄 때는 맛이 변해버린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차도하라 또한 일러라. 야보스님은 서술식이 아닙니다. 그냥 맥살을 잡고 해결을 하려고 달라들어요. 그냥 평범한 게 없어요. 차도하라. 맛이 변해버렸다라고 하면은 차도하라 또한 일러라. 변양 삼마처거호. 변한 것이 맛이 변해버린 것이 어느 곳으로 향해서 갔느냐. 맛이 변해버렸다고 하니까 참맛이 있고 변해버린 맛이 있는가 또 두 가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불교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버리면은 참 빈부가 둘이 아니고 귀천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삶을 살아서 본래 모습대로 잘 살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조만득이 가로 변해버립니다. 조만득이 읽어봤어요? 명진장. 조만득이 읽어봤지. 그러니까 또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를 진열하고 얘기하면은 큰 맛이 변해버린 것이야. 그러니까 또 변해버린 게 있고 참맛이 또 따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탁한 물 속에 맑은 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땅을 인해서 넘어질 적에는 땅을 떠나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땅을 인해서 일어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중생이 몸속에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이 안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아야 돼. 말로 이래서는 안 돼. 나도 업을 많이 짓지만 그러니까 죽으면은 저 스님 법사하고 신부가 지옥에 많이 떨어진다고. 이게 험악한 소리 알지도 못하면 사는 소리. 그렇지만 나는 이제 보사님들이 하도 금강경 이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 얘기 해주는 거지만 나도 끔찍끔찍해요. 맛이 변해버렸다라고 하니까 참맛이 있고 변해버린 맛이 있는가 자기 자신이 자문한 겁니다. 어느 곳을 향해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을 향해서 갔는고 사라졌는고 변향 삼마처거호 돌이란 말은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말도 있고 상대방이 내 법문을 듣고 또 사량 분별을 해가지고 진여가 따로 있는가 변해버린 것이 따로 있는가 이렇게 상대방이 또 머리를 헤아려가지고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돌이란 말은 여기서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여기는 자기 자신 도를 할 때에 자돌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을 꾸짖을 때에 타돌이라 그래요. 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은 허물을 얘기하는 건데 돌. 왜 요즘 큰 스님들이 법당에서 할을 하죠. 자기 할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사랑 분들을 꺾어버린 탈도 있습니다. 돌.
부득만주어다 시도금 어지럽게 달아나지 말지어다. 어지럽게 달아나지 말. 득자는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시로금 어지럽게 달아나려고 하지 말지어다. 뭐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변한 맛이 따로 있고 변하지 않는 맛이 따로 있는가. 이쪽 저쪽 사람 분발해 가지고 답을 구해내려고 하지 말아라. 부득 난주어다 시로금 어지럽게 달아나려고 하지 말라. 필경 자마생고 작자는 어록으로서 작자 발음을 하면 안 됩니다. 자마생 어떻게 하겠는가? 자마생 세자 합혀가지고 세자 합혀가지고 어록으로서 필경에 어떤 것인고? 도아의 부중소각군이라. 불을 얘기해도 도자는 이를 떠자입니다. 불을 얘기해도 불중소각군이라 일찍이 입을 태하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불하면 불은 태우는 성질이고 물은 젖고 빠지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불불하지만 불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부르면 허물투성뿐이다. 알지 못하면 진이라고 해도 허물이고 진여 아니라고 해도 허물이고 알지 못하고 읽으면 여시하면 100번 1000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맛이 변해버리니까. 그와 마찬가지다.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아호대 부중소각군이라 불을 말하지만서도 일찍이 입을 태우지 못한다. 소각이라고 하는 밑에 각자는 의미가 없어요. 소각장 할 적에도 이 각자 씁니다. 절집안에 오면은 뭐 종두 할 적에는 종치는 사람 할 적에 종두 하잖아. 그럼 머리 두자를 종머리 그렇게 새기면 안 돼요. 종두 하면 종치는 사람. 마두 하면은 승매들 옷에 풀하게끔 옛날에 풀끓인 소입니다. 마두. 그러니까 여기에 각자는 소각장 할 적에도 각자인데 이 각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불을 말해도 일찍이 입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시라는 뜻을 모르고 부르면은 그것은 진짜 여시가 아니야. 진짜 여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고 부르면 허물뿐이다. 그래 모르고 여시를 얘기하면은 그것은 나무 흉내내는 소리니까 그 본바탕의 자리를 똑바로 드러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여시 입만 뻥긋하면은 답이 변질해 버린다. 답이 변질해 버린다고 해가지고서 참된 답이 있고 참되지 않는 답이 있는가 두 가지로 이렇게 어지럽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달려서도 안 된다. 무슨 의미냐? 입만 뻥긋하면은 그러니까 선사가 불 얘기할 적에는 앗뜨거라 하면서 탁 넘어집니다. 옛날 선식들 그 법관행 하는 거 보면은 물 얘기가 나면 물에서 막 허우적거려요. 실제 그것이 흉내가 아니고 실제 그 이치하고 살림살이가 같이 배합이 되니까 그럽니다. 요즘 한보 청문회니 뭐 정치하는 사람 전부 거짓말 투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마다 거짓말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불법을 알아서 마음을 깨달아서 능소가 없는 차원에서 말을 안 해도 국민이 스스로 알아들은 정치, 말을 안 하고 종일 침묵을 지키고 있어도 모든 사람하고 함께하는 그 참 진짜백이 젖어있는 그 마음이 참마음이지. 바로 그 참마음이 여시지. 말로만 여시하면 하면 입만 뻥끗하면 맛이 없어버려. 이 여시에 대해서 또 하모스님이 서리를 붙입니다. 금강경이 있는 데는 오리지널 얘기고 내용이 아주 그냥 물하고 불하고 그냥 타고 빠지는 내용들인데 뭐 이런 걸 좀 들려면 기초도 그 경전을 많이 봐가지고 맛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서도 이해하려고 하면 맨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얘기하는 것이니 맨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남전이 문 강사오되 남전 스님이 강사할 게 못해. 남전 스님은 유명한 스님이죠.
마주 도일 스님 밑에 최고의 제자가 남전 보원 스님하고, 그러니까 백장해 성사인데, 남전 보원 스님 밑으로 마주 도일 스님이 계시죠. 네. 남전이 문 강화 하사대, 강의하는, 우리 같이 경전을 강의하는 강사에게 무르사대. 부처님 경전 강의하는 강사들은, 경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문자라든가 너무 글 내용에 치우친 살림을 살다 보니까 어떤 진짜백이 그 본체하고 거리가 먼 살림살이를 되게 많이 살고 또 선방에 가서 이제 참선해가지고 조실이나 방장은 그 당체에서 살림을 차리다 보니까 살림살이 색깔이 조금 틀리겠지요. 그러니까 대개 강사는 강의하다 보면 문자에 많이 팔리다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본래 뜻하고 거리가 멀게 문장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게 좀 비행이고 선사의 살림살이는 외적인 상대적인 살림살이보다 너무 본질에 빠져 살다 보니까 또 현실을 무시한 허점은 있기 마련이요. 그렇지만 본질 쪽에서 살림을 사는 선사의 얘기가 보다 화끈하고 강만 마냥 강사 얘기는 잔즉 부처님 문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문장에 이끌리게 마련인데 여기에도 이제 남전 스님이 강사에게 묻되 강 삼마경고 무슨 경을 강하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사 이름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온강 열반경입니다. 열반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하루에 설했다는 경쟁이 열반경입니다. 이르되 경중에 이하위 극칙고 경가운데에 무얼로서 극칙을 삼는고 경가운데 무얼로서 극칙을 삼는고 열반경 내용을 어디에다 극칙을 삼고 이해를 하면서 강의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곧 할 때는 이게 직이고 법이라고 할 때는 칙으로 발음됩니다. 무얼로서 극칙을 삼는 것, 지극한 법칙을 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열반경 강의하는 강사 스님이 말하되 이 여여로 이 극칙이니다. 여여로서 극칙을 삼습니다. 여여로서 극칙을 삼는다. 뭐 열반경 처음부터 끝까지 여여짜리 빼놓고 뭐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본래 여여짜리가 바로 열반의 자리고 열반의 자리가 바로 여여의 그 모습입니다. 뭐 열반경 초권부터 열권까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여로서 극칙을 삼습니다. 온 남전 스님이 강사에 이르되 환자 여연된 조시 변요야니 열을 열하고 환자 불러서 지을진된 조시 변요야니 일찍이 맛이 변해버려 그 자리를 여열하고 딱 집어서 표현하면 큰 맛이 없는 것이요. 그래 어떻게 그 자리가 여여짜리인가? 아니지. 부처를 우리가 얘기할 때 부처님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는 부처님 모습이지 부처님 모습이 어떻게 저런 모습인가? 부처님 모습은 한 군데만 계신 것이 아니고 시방에 꽉 찼는데 강사 스님 그 열반경 대의를 여여로서 극칙을 삼으면 열반경 대의하고는 거리가 먼 소리예요. 야 사람은 거의 열반경의 극칙이 아닐세. 자네가 이 얘기하면 그 자리가 여여라고 이 얘기를 하면은 맛이 변해버려.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어버려. 아무 의미가 없어. 썩은 소리야. 그런 얘기. 조시 변요야니 일찍이 맛이 변해버리니 수양 이유 중행하야 도치 이중사하야 사시득다 하야는 모름지기 이유 가운데를 향해 행해서 도치 중사하야사 이유 가운데 이를 말하고 취해 얻어내야사 시어 얻어내야사 시득다 비로소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사 스님이 열반경을 강의하는데 여여로 극식을 삼는다 라고 남전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남전 스님이 그건 열반경에 우리 본래 마음의 진여짜리 맛이고만 자네가 입으로 이 얘기함으로써 맛이 변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맛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름지기 이유 가운데를 향해 행해서 이 이유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 이유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인류라고 할 적에는 사람을 기준해서 인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 유가 아닌 비정상적인 것을 유라 비 그 니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와 다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부처님의 말씀은 산천총업도 알고 부처님의 설법을 끄떡거리고 미소를 짓고 점두를 한다. 이게는 니우한테 다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정상적인 세계. 그러니까 내 말이 어른에게만 먹혀들어가고 아이에게는 먹혀들어가지 않을 적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정상적인 사람한테만 이해가 되고 비정상적인 사람에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 그건 맛이 변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한테도 흡족한 감흥을 주고 비정상적인 꽃이나 냇물이나 돌이나 산이나 소나무나 뭐 요즘 피는 저 버들 강아지 꽃이나 다 통해야 그것이 바로 열반경의 여여의 살림살이지 그 진열하는 여여의 극식의 답이 인간에게만 젖어들고 비정상적인데 젖어들지 않는 답은 여여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삼라만상의 경계는 원래 우리 본래 그 모습인데 본래 그 모습대로 보지 않고 나와 상대적인 것을 딱 해서 봤을 적에 어느 한쪽만 통하고 어느 한쪽은 안 통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계하고 비정상적인 세계 같이 똑같이 여여의 세계가 통용이 돼야 그것이 맛이 변해버리지 않는 참된 여여의 맛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이 얘기하는 여여라고 하는 것은 맛이 변해버린 소리야. 그건 정상적인 사람에게만 통하는 소리지 비정상적인 사람께 통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조만득이 연극에 보면은 조만득이가 가난에 찌들이고 가난에 눈을 눌리고 회피할래야 회피할 수 없는 찌들은 가난 눈앞에 자기 펼쳐진 가난 세계가 숨이 막히는 가난 세계 그 길을 헤어나지 못하고 문을 잠그고 일주일 동안 방에 갇혀 있다가 일주일 후에 나왔는데 이병철이 뭐야? 정영감, 현대. 이름이 누구야? 정몽주인가? 정주영이 정몽주가 아니야. 정몽주보다 더 재력이 있고, 또, 그렇게 찌들은 조만득이, 마을 녹에 이발소 차려는 조만득이 그 얼굴이 아주 미소 있는 얼굴로 변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백지 수표를 막 남발하는 거야. 일금 100만 원 해가지고 조만득이 사인해서, 예? 어느 은행에든지 가면 내 사인은 다 통한다고. 그렇지만 미쳐가지고 정신병자라고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자기 자신은 도저히 미쳤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것이야. 그렇지만 조만득이가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문 잠그고 일주일 있다가 밖에 나왔지만 결국 여유 있는 미소, 재력이 또 완전히 부자가 돼가지고 재력을 그냥 주물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해가지고 나한테 미친 건 미친 거예요. 그렇지만
미친 병은 나서야 되지만 그 조만대기가 병이 고쳐져가지고 현실로 돌아올 적에는 그 가난, 그 찌들은 가난, 그 현실에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에 꽉 얽매여 있는 그거. 그렇지만 우리 불교에서 생각해 볼 적에는 조만대기가 정신이 나서가지고 현실로 다 돌아와야 돼. 찌들은 가난 속에서 가난과 부자가 둘이 아닌 빈부가 둘이 아닌 삶을 살아야 바로 불교의 진여의 세계를 이해하고 산다는 거. 그 연극 자체는 내용을 보면은 차라리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찌들은 가난, 또 병이 낫고 집에 왔을 적에 자기 동생 죽여버리고 자기 어머니 엄청스러운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결국 참 경찰서에서 자기가 자수를 하지만 그래도 그 간호원이 동정하는 건 차라리 저런 엄청스러운 현실이 기다리는 조만대기도 차라리 정신병자 이상하지만 여유 있는 미소하고 그 재력을 병으로 어떻게 고쳐가지고 현실로 내보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런 내용이지. 예? 예. 근데 그 소설을 이청준이가 쓰고 역시 가난이 기다리는 현실로 쫓아내서 엄청스러운 사고를 조만대기가 저질렀는데 이상과 현실이 오고 가는 얘기를 간호원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거기는 불교적인 가미가 들어야 완성작품이 돼. 빈부가 둘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빈부가 둘이 아닌 차원을 조만대기가 체험했던들 공자보다도 아름답게 삶을 살 수 있었고 공자의 제자 한 푼도 돈이 없고 일단사 일품으로 길거리 헤매다니면서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는 그 얘기라든가 비녀부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과 같다라고 하는가 또 부처님이 49년 동안 탁발하시면서도 그 세계에서 빈부가 둘이 아닌 차원에서 중생을 구제했다는 얘기라든가 그 소설을 써도 그 불교를 알아야 돼 불교를 예. 불교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민박사는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힌 사람이고 조만대기가 미쳐가지고 백지 수표를 남발하는 것은 이상적인데 미쳐가지고 날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앞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현실과 참 이상의 둘이 아닌 것이 여가 되고 있는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없는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시가 된다는 이런 걸 확실히 이해를 하면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멋있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좀 부자 되고 뭐 살라고 우리 물 다 썩어버리고 산 다 베려버리고 저 국회의원들 다 도둑놈 내버려 배운 놈은 더 큰 도둑놈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여열한 말은 참 깊은 말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한테만 이해가 되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요. 비정상적인 사람, 비성장적인 사람 그 이유라. 에. 거기에도 비로소 여열한 뜻이 젖어들었을 적에 비로소 그 맛이 생생하고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름지기 이웃 가운데를 향해 행해서 이중의 사를 말에 취해야 비로소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읽고 뜻을 많이 알아야 돼요. 법진일이라는 사람인데 법진은 이제 호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글자가 빠진 것 같아. 법진 도일이니 법진 성일이니 법진일이라는 스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송해 이르되 열반정멸이 본래 명자가 없으니 열반이나 정멸한 자는 명자가 떨어지고 이치를 드러내는 고의적인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거 진리의 극치인데 열반 정멸은 본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명자가 없으니 열반 정멸은 그 자리는 원래 진리의 자리고 그 자리는 원래 우리 본모습 자리인데 그걸 어떻게 이름으로 표현하냐 이 말이야 다 이름이 다 끊어진 바로 그 자리인데 환자에 여면 조생되니라 그 자리를 여열하고 불러 지으면은 일찍이 변해버린다 일찍이 맛이 변해버린다 만일 나한테 열반경 가운데에 무슨 극치기 있는 거라고 물은다라고 하면은 강 남전보원 스님께서 나한테
열반경의 뜻이 무슨 뜻이냐, 무엇으로서 국칙을 삼느냐 이렇게 나한테 묻는다라고 하면은 석인이 야청 목계성이라 오리라. 돌 사람이 밤에 나무로 만든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하리라. 석인이 야청 목계생, 매우 신선하고 의미가 신장한 말입니다. 돌로 만든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지요. 돌로 만든 사람을 돌로 만다면 돌로 만들었지만 그 귀가 있어서 듣겠어요? 못 듣지. 나무로 만드는 닭이라고 해가지고 울음을 울을 수가 있습니까? 못 듣지요. 그렇지만 돌로 만든 사람이 밤에 나무로 만든 닭이 꼬꼬하고 오니까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유입니다. 이유.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세계, 생명이 없는 세계, 생명이 없는 세계, 그 세계까지 여여가 확 통해야 비로소 그건 진짜 진짜 답안의 향초, 혀끝에 맴도는 향기의 맛이 내면에서 우러나와서 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인이 야청 목계성이라고 하니까 뚱따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데 언어를 선사들은 자꾸 피해요. 언어를. 그 진리자를 얘기할 적에 말로 표현하면 자꾸 말에 꽃다리가 잡히고 또 말로 들으면 듣는 사람이 그게 말에 또 빠지고 집착하니까 이런 획기적이고 신선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소리로 석인이 야청 목계생이라 돌 사람이 밤에 나무로 만든 닭울음 소리를 듣는다. 이런 건 부처님 법문 속에서 조사 선호록에만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매우 의미가 심장한 소리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통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1200대중뿐만 아니라 천상, 인간, 지옥, 축생, 악이 전부 부처님처럼 금강경을 듣고 계십니다. 그 자기가 들을 만큼,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분만큼 다 챙겨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월스님 같은 분도 독사가 사람을 물지만 수월스님은 독사가 입을 보면 손가락을 쑥 집어넣으면 가강가강가강 독사가 문다 그래요. 물지만 독사가 아주 즐거운 표정이고 수월스님도 이놈아 더 물어라 더 집어넣어주고 그래 슬슬 꼬리치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 이유 가운데도 다 해당이 돼요. 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싶고 만지고 싶지만 우리 자체의 살기가 등등하게 끼어 있으니까 나는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참회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한다지만 아직 업이 있고 살기가 있으니까 훌 날아가 버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석인이 야청 목계성이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한다. 좀 고일착한 진일보한 답이겠죠. 제 앞에는 열반경을 여여로서 극칙을 삼는다. 강사 스님은 그렇게 답을 했지만 하나의 스님은 석인이 야청 목계성이라 그런 답을 해주세요. 저쪽 양화실 그러면 포가방로 집을 버리고 길거리에서 헤맨다 이 말이야. 유석꽃. 지금 5월달에 버들강아지 꽃이 피지요. 유석. 사량각시. 사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 저렇게 헤매는 유석 버들강아지를 그렇게 보면은 사량각시. 무정유사.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얘기죠. 또 유석꽃은 3분 춘새. 봄을 석 달로 기준할 적에 그 버들강아지 꽃은 3분 춘색에 2분은 진토. 그러니까 버들강아지 꽃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다 보니까 이제 얼음이 녹고 땅에 진창이다 보면은 땅에 이리 참 흙탕물에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2분은 진토, 1분은 유수. 또 물에 떨어져 흔들어 내려간다니. 그게 중생이 어떤 그런 주체가 없고 깨달음이 없이 무한히 방황하는 것, 또 서민이 안정생활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박해를 입으면서 안정한 생활 없이 집을 떠나가지고서 객지에서 이리저리 헤매도는 거. 세관 내 불씨 양화, 자세히 보니까 이 버들강아지 꽃이 아니여. 점점시 별인무라 그 버들강아지 나르는 하나에 조그만 것마저도 다 이별한 사람의 눈물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응? 저 뚜구에 피어있는 그 매화꽃을 보라. 진시, 이인, 안중혈이다. 다 이별한 사람의 눈에 핏덩어리다. 그래, 그래 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별에 대해서 진하게 많이 읊은데 그 양화꽃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 박해와 서민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응? 이리저리 이사 다니고 고향 떠나서 뿔뿔이 흩어 다니고 봄이 오고 봄이 가지면서도 그 자기의 그 어떤 삶 자체가 안정을 못 취하다 보니까 진흙탕이 속에서 또 어떤 의미는 흐르는 물가에서 세월을 보냈는데 꽃 자체는 이 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어떤 차원으로 비유해서 보면은 그 점점이 유석꽃 점점이 길가에 흩어져 있는 것은 참 이별한 사람의 눈물이다. 그런 그 양화시를 뒤에 이제 평을 하기를 금간 맥중 도화호가라 그대 저 언덕 가운데 매화꽃 피는 것 봐라 진실인 안중이다 다 이것은 이별한 사람 눈에 피다. 나도 생을 달리한 어른들 죽음을 한 두 번 맞이했지만 어떻게 보면 눈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좀 가식이지만 그런 마음도 울컥하고 그러던데 정치하는 사람들 뭐 정치를 잘해야 돼. 글이 너무 어렵고 해석하다 보니까 얼마 나가질 않네. 응? 이해가 돼요? 에? 이해가? 뭐 이해가 돼? 어? 욕심이 많아서 그래. 세상 사람들 먹고 사는 거, 또 벼슬 한 사람들은 대통령 되고 싶어, 어쨌든지 국회의원 되고 싶어. 뭐, 그 뭐, 싹쓸이하고, 뭐,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하는 게 대통령인지는 아는 모양 같지. 그 장사 안 사면 세금 걷어가지고, 은행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 대해주고 뭐 해줘야 되는데, 그 뭐, 밥 두 끼, 세 끼 먹고 사는 우리가 제일 행복해. 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이 그 추한 것이 없어요.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응? 조찬기도는 무슨 조찬기도 의미가 나라망하는 조찬기도인가? 비우지 않고 갖는 것을 흩어버리지 않는 삶 자체는 아무리 잘 봐도 의미가 석인이 야청 목괴성홀이라 하니 위 열반 정멸이 본무 명자니 열반의 정멸이 본래 명자가 없으니 약인 명자면 그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해진 그 바로 그 자리인데 만일 그 자리를 뭐 열반이다 정멸이다 뭐 이렇게 아무리 좋은 부처님 말씀이지만 만일 명자를 세울 것 같으면은 미면 변이 거제라 미면 면치 못한다 변에서 맛이 썩어가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있을 제차는 의미가 없다 이 후치조사라 그래가지고 응? 미면 면하지 못할 것이다. 변해가지고서 가버린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진짜 답이야 열반경 진짜의 답은 수양 이유 중행하여 그 열반경의 경 뜻이 모름지기 이유 가운데를 향해 행해서 도치 이중사하여 이중의 일을 말에 취해야사 취해서 원전 불촉하야사 뜻이 원만하게 굴러가서 여기저기 대지르지 아니하야사 촉이라는 것은 부딪힌다는 소리입니다. 돈에 애착이 하는 사람은 돈 얘기만 하고 혹해 빠지고 그저 진급 얘기하는 사람은 진급 얘기가 나면 침이 마르도록 그냥 거기에 혹해 빠지고 다 거기에 빠지는 게 촉이지. 그러니까 불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반경의 여여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이 불법을 믿는 우리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석인 야청 목재성 돌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다
원만이 다 굴러가지고서 돈에 애착이 하는 사람은 돈 얘기만 하고 혹해 빠지고 그저 진급 얘기하는 사람은 진급 얘기가 나면 침이 마르도록 그냥 거기에 혹해 빠지고 다 거기에 빠지는 게 촉이지. 그러니까 불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반경의 여여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이 불법을 믿는 우리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석인 야청 목재성 돌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다 원만이 다 굴러가지고서 어디든지 부딪히지 않아서 부딪히면 중생은 그냥 싸움이죠. 원전 불촉하여서 원만이 굴러가지고 대지지 아니하여서 시득이니라. 비로소 옳다. 시득이란 말은 비로소 옳다. 원만은 대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사 스님의 뜻은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은 경전 속에서 여여로서 극칙을 삼는다. 매우 바른 답입니다. 그렇지만 고일착에서 선사의 의미로 볼 적에는 정상적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까지도 원만이 굴러가지고 모두 부딪히지 않냐. 그것이 바로 진짜 답이다. 그렇게 고일착하는 겁니다. 원만이 굴러서 부딪히지 않아서 피로 오름이니라. 차도하라. 하모스님 설의를 하는 것이죠. 변양 삼처고 변해가지고서 어느 곳으로 갔는고. 변했다고 하니까 변해버린 마다고 변하지 않는 뜻으로 그렇게 또 두 가지로 사량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돌 부득난주어다. 부득난주어다. 돌. 돌이라면 혀를 치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한다라 해가지고 싫어금 어지럽게 생각을 달지 마라. 변하는 놈이 있고 변하지 않는 놈이 있는가라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야기 변부등으로 상냥하면 만일 그 맛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서 상냥 상냥하면 장사꾼이 일제를 따지고 이익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불교라고 하는 것도 이기 나은가 저기 나은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올바른 여의 급처자를 모르고 한다는 건 장사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시중에 나가서 장사하는 것은 좀 탁하지만 불교 믿어가지고 이걸 이제 골라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좀 청한 것이죠. 좀 맑은 것이죠. 청탁의 관계는 있지만 상냥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일착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부득난주 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랑하지 마라. 사랑분들 뚝 떨어뜨리라. 그런 그러니까 마주스님 같은 경우에도 수자가 와가지고 떡 뭘 물으려고 하면은 맥살을 잡고 냅다 한 백만이 치지요. 치면은 수자가 알고 영영 커이다 알고 알았습니다 하고 박수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고 20년 30년 공부해가지고 푹 익은 수자에게 그런 법문이 해당인데 요즘 조계종 젊은 스님들 보면 한 채로 앉아가지고 뭐 좀 열심히 좀 하면 뭐 아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냅다 그냥 법상 뒤우치고 그냥 한마디 읽으라고 뭐 이랬어 하는데 그건 하나 장난이지 그게. 상냥하면 또한 옳지 못합니다. 필경의 자마생고 필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방과 정멸이 비록 본래 명자가 없으나 또한 명자를 인해서 체를 나타내는 것에 방해롭지 않는다. 또 진리자리는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진리 그 자리가 꽃이 피고 밝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봄하고 복숭아꽃하고 이화꽃하고 살구꽃하고는 봄하고 관계없지만 말 없는 봄이 아직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꽃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를 떠나서 열반정멸이 존재한다.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이름과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지만 글자 속에 우리가 글자를 읽다 보면은 그 글자 속에는 열반정멸의 세계가 묻어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치적으로는 어느 문자를 떠나서 존재하지만 어느 문자를 떠나서 존재한 그 이치 내 마음 본래체가 어느 문자를 통해서 본래 모습을 뾰족하니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삼여차오 무엇이 이와 같이 그래 되는 것인고 설명지시에 조시 풍치부립이요 열반의 세계를 명자로서 설명할 때에 일찍 이미 바람이 불어도 그 진여자리에는 아무리 진리라고 설명을 해대도 그 진리는 어느 문자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아무런 참된 바람이 불어도 거기는 들어가질 않아. 또 물을 뿌려도 물이 거기는 붙지를 않아. 물을 아무리 뿌린다고 해도 그저 연꽃 이파리 퉁퉁 털쳐 내려 떨어져서 뜨글뜨글 굶글듯이 열반 진여의 자리는 문자로 아무리 표현해도 아무 문자하고 관계없다. 그렇지만 열반 정멸이다 이렇게 어느 문자를 표현할 때에 또 아는 사람은 춤이 싹 나온다 이 말이야. 아, 그런 것이지. 그렇지나 그러니까 어느 문자를 통해 가지고 열반의 세계를 그려낼 수가 없지만 어느 문자를 통해서 열반의 세계에 냉큼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얘기하면 한쪽에 치우치고 또 저쪽에 얘기하면 저쪽에 치우치니까 이렇게 하모 스님은 서리를 통해서 어느 문자를 떠난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그러니까 어느 문자를 아주 떠나서 생각하려서는 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조계종의 부처님 경전을 보지 않는 풍조가 너무 만연해가지고 교수들한테 스님들이 앞으로 경전을 배워야 될 지경까지 왔는데 그것은 선의 일견도 속에서만 견성성불 선의 일견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지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의 불법을 만났으면은 물론 화두를 누르고 염불을 하고 해서 도를 통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바른 길을 가고 내가 가는 길이 이것이 바른 길인가 할 때 부처님 경전을 꼭 봐서 확인을 해서 요즘은 다 도인이고 한소식 했다 하지만 누가 도인이고 누가 한소식 했는가 내가 직접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위법불인이라 부처님 경전을 스승을 삼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통보하신 말씀이니까 경전을 잘 봐서 경전을 스승으로 삼고 또 모르는 것은 도반에게 묻고 도반에 묻어 안 될 건 삼각자한테 묻는 그런 차원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물을 뿌려도 붙지 아닌지라 지우 일단 통신환관이니 다못 한 단에 통신이 전체 몸이 통신은 전체 몸이 통째로 그러니 한관 차가운 빛이 있거니 차가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싸늘한 광명 차가운 빛 일단 영광 신령스러운 빛 바로 우리의 진여의 자리입니다. 있거니 환작의 현들 무슨 맛이 변해 갔겠으리요. 그 자리를 통신 몸 전체가 차가운 광명을 쏟아내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를 여여라고 부른다고 한들, 뭐, 맛이 변해갔다고 그렇게 변한 쪽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건 뭐 있느냐. 여기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 저 앞에 불을 얘기해도 일찍이 입을 태우지 않는다. 그 말은, 알지 못하고 얘기했을 때는 허물투성이다. 알지 못하고 남이 말했을 때에는 맛이 변해버리고 답이 변해버린다. 그렇지만 말 그 속에는 또 참된 진여의 맛과 멋이 깃들어 있으니까 말에 쏘가 넘어가지 말고 말에 안 끌려다니다 보면은 그 말 속에는 진여의 바로 여의 자리가 냄새를 피우고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여여라고 불러도 어찌 맛이 변해 갔겠느냐. 그렇게 하모 스님이 서리에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시라는 말은 알고 하면은 병이 없지만 모르고 하는 것은 나무 흉내내는 소리고 맛이 변해버린 소리다. 그러니까 여여라는 그 입지 자리는 언어도가 끊어지고 신인체가 매는 바로 그 자리다. 말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 말로 인해 가지고 여의 자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에 묻어 나온다. 그런 얘기죠. 봄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없지만 봄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봄이 가지 않는 것은 춘행 암흑의 함이자니 춘륜이자니라. 봄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 뜨랗게 꽃이 피어 있을 적에 아, 아직 봄이 안 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꽃이 떨어져 버리면 봄이 다 가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